안녕하세요. 원성차의 코리아 이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현입니다. 지옥의 왼발 쌈코를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쌈코 얘 같은 경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왼발로 막말로 그냥 조지는 스타일. 그래서 미드킥이든 로우킥이든 그냥 가드 위를 조지는 스타일이어서 로우킥을 강하게 하고 이 킥 자체를 강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강이 단련이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강이 단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강이 단련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막았을 때 아니면 공격을 했을 때 나한테 통증이 좀 들이게끔 하게끔 이제 정강이 단련을 하는 건데 이 정강이 단련의 원리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정강이 자꾸 부딪히고 막 이러면은 늙어서 뭐 고생을 하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뭐 골밀도가 뭐 뼈가 박살이 나네 막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쉽게 접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먹을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단단한 곳에다 치면은 주먹에 이제 굳은 살이 박이듯이 이제 정강이 같은 경우도 뼈도 계속 그 부분에 자극을 주면은 그 부분에 뼈의 골밀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굳은 살 박이는 것처럼 뼈에도 그 부분의 골밀도가 강해지는 거지 뼈 전체가 단단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꾸 부딪혔던 부분의 골밀도가 강해지면서 부딪혔을 때 굳은 살 눌렀을 때 안 아픈 것처럼 뼈도 거기를 부딪혔을 때 통증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강이를 단련을 하시는 거고 정강이 단련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은 살도 있다가 그 부분 단련 안 하시면 나중에는 그 굳은 살 그냥 일반 살이랑 똑같이 바뀌는 것처럼 뼈도 단련이 되겠다가 또 계속 단련을 안 하게 되면은 골밀도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강이 단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쌈코 같은 경우는 작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킥으로 가드 위, 가드 뭐 위든 아래든 뭐 아니든 다 그냥 킥으로만 그냥 끝내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고바야시랑 경기했을 때 고바야시 막 싹싹 털렸죠. 아무것도 뭐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팔, 자 펀치가 좋아요. 펀치에 여기다 옆구리에다 킥하는 것도 아니라 가드 위에다가 팔에다 계속 킥을 해서 팔에 데미지를 줘가지고 펀치를 강하게 못 치게끔 한다거나 내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맷집에 매는 장사가 없어서 막아도 내가 아파. 아픈데 못 막아요. 그럼 내리고서 그냥 맞는 수밖에. 맞으면서 카운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강이 단련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작전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킥만. 처음에 1라운드에 상대방과 정강이 싸움을 해주고 내가 얘보다 정강이가 세다는 것만 체크가 된다고 하면은 킥으로 작전을 해서 경기를 푸시면은 큰 위험도 없이 깔끔하게 경기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쌈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상대방 이제 몸통에다 미들킥을 하실 때 옆구리에다만 차려고 하지 마시고 요 밑에 쪽으로 차면은 발등이 팔꿈치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손목이에요. 손목 같은 경우는 근육도 많이 없고요. 여기다가 많이 킥을 요렇게 차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목에 힘을 안 주면
손목이 꺾여 들어가서 데미지를 끝까지 줄 수 있고요.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인 데미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을 다치거나 아니면 손목 가까이 있는 뼈, 팔에 있는 뼈를 다치거나 아니면은 킥에 밀려 들어가면서 발등이 뒤통수를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근육이 많은 쪽보다는 근육이 없는 쪽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킥을 미들 킥을 여기다 쳐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등에 팔꿈치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연습하시다 보시면. 그래서 미들킥 같은 경우는 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여기다가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주먹이 나오는 타이밍에 카운터킥 같은 경우를 그냥 45도로 그냥 올려치듯이 미들킥 차시면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